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밀물 낚시 하러 가는데 채비를 준비해 봤습니다. 예,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, 밀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, 예,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, 채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뭐 잉어밥이라든지 뭐 낚시각에서 이렇게 뭐 신장떡밥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. 뭐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닭사료 파는 데 가서, 이제 농협이나 닭사료 파는 데 가서 다육 닭사료 한 푸대를 삽니다. 그건 한 거의 한 2만원 될 거예요. 2만원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, 예, 깻묵이라고 그래가지고, 이제 방앗간에, 떡방앗간이나 고추방앗간에 가면 깻묵을 팔아요, 이렇게. 예. 기름을 좀 덜 내린 걸 달라고 하면은, 이렇게, 이런 덩어리를 줍니다. 이런 덩어리를 부셔가지고, 예, 사료에다 섞으면 됩니다. 3분의 1. 예. 떡밥이 세 주먹이면, 예. 깻묵은 한 주먹 정도, 이렇게 3대 1로 하시면 되고, 또 밀가루가 있습니다. 밀가루. 또 이거는 산에서 캐가지고 이렇게 채로다 이렇게 거친 거는 좀 이렇게 걸러내고, 가늘게, 곱게 이렇게 채로다 쳤습니다. 이게 네 가지예요. 그러니까 황토후, 밀가루, 깻묵, 사료, 이렇게 사료, 예? 사료 네 가지를 해서 잉어를 항상 잡습니다. 도상 잡는데 붕어도 가끔 나오거든요. 주로 가는 데는 이제 공주로 많이 가요. 가깝고 해서 저 생각은 이제 한번 충주 댐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리가 좀 멀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니리 한 10대가 되니까, 예, 떡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제 이렇게 섞어서 분배해서 한 15개 정도를 이렇게 묶어놨어요. 묶은다기보다 이렇게 떡밥을 개서 뭉쳐놨어요. 10개를 던지다 보면 생각으로 또 터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15개 정도를 이렇게 떡밥을 뭉쳐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한 7시쯤 제가 이제 떠날 건데, 밤낚시로. 지금 준비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추는 이제 10호, 강물 같은 경우는 이제 10호하고 12호를 쓰는데, 예, 대부분 물이 좀 잔잔하고 바람이 안 분다 하면 10호를 씁니다. 닐, 고리하고, 이렇게, 또, 드라이버 같은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고, 벤치하고, 이렇게 해서 채비를 했습니다. 바늘은 이제, 잉어 전용해서 이제 묶음으로 된 게 6봉짜리인데, 5줄, 잉어 전용, 묶음 채비, 5줄을 준비했고,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밀가루, 꿀을 이제 모자랄까봐 이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고, 황토국도 좀 가져가고, 사료도 추가로 가져가고, 깻묵도 가져가고, 해서 오늘 밤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. 낚시가 되면 이제 잉어를 잡을 수 있을 테고, 그냥 시간과 여유 또 바람 소리로 하는 거지. 이거 한마디로 가가지고 좀 신선한 바람도 쏘이고, 저의 마음도 또 업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낚시도 즐기고, 이렇게 밤 낚시를 하고 오겠습니다. 무사히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. 이어끈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